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42년간 약 2천만 대 이상이 판매된 월드 베스트셀링카 혼다 어코드인데요. 이 어코드는 토요타 캠리 그리고 닛산 알티마와 함께 패밀리 세단의 정석이라고도 불렸죠. 이번에 출시된 신형 어코드는 10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가장의 무게는 조금 덜어내고 보다 젊은 감각을 갖추어서 돌아왔습니다. 특히 저중심 설계와 다운사이징을 통해 스포티한 매력, 스포티한 주행력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제가 오늘 시승할 모델은 혼다 어코드 2.0 터보 스포츠입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제 옆에는 라디언트 레드라고 해서 굉장히 강렬한 붉은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7가지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인상을 딱 봤을 때 운동을 많이 했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닛에 적용된 이런 라인들이 위쪽으로 조금 볼록 올라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체감을 상당히 부여하는 느낌입니다. 또 이게 헤드램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안쪽으로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성능을 드러내려고 했던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이런 뭐 헤드램프, 리어램프, 안개 등에 모두 LED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밝은 조명이 좋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되어 있고 또 빛의 번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형으로 쭈루룩 디자인된 램프 모양을 적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의 안개 등 역시 유사한 일자형을 해서 일체감을 돋보이게 했고요. 그다음에 전면에서 크롬 소재의 솔리드 윙 프론트 그릴이 적용이 됐는데 9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보다 좌우로 상당히 길어진 모양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두께감도 가늘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세련된 모습을 추구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저중심의 설계를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혼다 센싱 기술이 그 전면 유리에 부착된 카메라와 함께 안전한 주행력을 뽐낼 수 있도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고성능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뭐 인테리어들을 막 넣었다기보다는 굉장히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이미지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측면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전세대랑 동일한 길이지만 휠베이스가 현대자동차 그랜저급으로 길어졌어요. 그래서 실내의 공간감을 구현하는데 혼다가 굉장히 치중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루프라인을 따라서 내려오는 형태가 패스트백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서 지금 쿠페 형식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하고 날렵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패스트백 디자인을 더 배가시키는 게 이 C필러 라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아이라인 이렇게 여성분들이 그려서 눈을 확장시키듯이 C필러 라인이 날렵하게 눈꼬리를 빼고 있어서 길이가 더 길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상단과 하단의 벨트 라인이 캐릭터 라인이 적용이 되었는데 상단은 지금 앞쪽에 휠하우스부터 쭉 일직선으로 이어져서 네, 쭉쭉 뒤로 가다 보니 테일램프까지 연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체가 딱 봤을 때 굉장히 크다, 이런 길다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끈하게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하단의 캐릭터 라인은 조금 굴곡을 이용해서 빛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근육질적인 그런 느낌을 내도록 네,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휠에는 19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투톤의 스타일이 적용이 됐고, 이것 또한 약간 밋밋한 디자인에 시각적으로 재미있는 네, 그런 휠 디자인을 적용을 했네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의 스포츠 모델들은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보닛 그리고 짧은 오버행을 갖추고 있어요. 네, 이 혼다 어코드 2.0 터보 스포츠는 지금 전륜 구동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긴 보닛을 갖춘 게 단점이 되지는 않을지 조금 주행을 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은 사실 그 전면부랑 굉장히 대비되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에는 약간 카랑카랑하고 막 달릴 거야! 막 이런 느낌이 있다면, 후면부는 묵묵히 그래도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혼다의 패밀리룩으로 적용된 이 C자형 리어 콤비네이션 그 램프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 호불호가 갈릴 디자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램프 자체가 크기도 크고 독특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서 시야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디자인 자체도 약간은 투박할 수 있지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단으로서의 어떤 느낌을 스포츠로 바꿔주는 그 디테일한 부분은 바로 이 리어 스포일러에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꽁무니가 뒤로 이렇게 튀어나왔다면 더 날렵한 이미지를 완성시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는 트윈 머플러가 자리를 잡고 있고, 전 세대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만 적용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 라인이 또 덧대어져 있어서 전면, 측면, 후면 모두 세련된 이미지를 일체감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트렁크 경관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지금 딱 열었는데 왜 이렇게 공간이 작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이 패스트백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허리를 숙여서 보시면은 굉장히 깊고 넓은 공간이 연출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제가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도 지금 잘 닿지가 않아요. 손이. 그럴 만큼 깊이 네, 공간 짐을 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지금 6:4 분할 시트, 6:4 분할 폴딩이 적용되어 있어서 안쪽에 레버를 이렇게 당겨주시고, 네, 2열 공간에서 뒷좌석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면 더 넓은 공간이 연출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 실내에 앉아있는데 도어트림부터 지금 수평형 대시보드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균형적이고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간에는 또 우드 소재가 적용이 됐는데 전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센터페시아의 형상은 이전 세대랑 거의 플랫폼은 동일한 것 같아요. 대신에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어져 있던 인포테인먼트가 터치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하나로만, 네, 일체형으로만 적용이 됐고, 이 터치가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 조작이 제일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좌측과 우측에는 또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터치와 버튼 번갈아 가면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게 2.0 터보 스포츠에만 적용이 된 건데 기어 노브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전자식 버튼으로만 이렇게 주행 누를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색하면서도 쓰다 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주행을 함에 있어서 혼다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파지 부분이 상당히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에 적당한 두께감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 뒤쪽에는 수동형 변속기, 네, 패들시프트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HUD도 들어있고, 이렇게 차선, 이렇게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시스템, 그 다음에 차선 라인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시스템도 있고요. 이렇게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네, 뭐 안전이라든지 주행 보조 시스템,
뭐 전화, 오디오도 이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양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기판은 7인치의 TFT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인성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으로는 뭐 HUD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주차 시스템을 도와주는 주차할 때 네, 도와주는 것들, 그다음 차선을 경고하고 네, 안전 사양들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패스트백 모델이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제가 지금 평균 신장을 가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먹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뭐 성인 남성분들은 조금 더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때 헤드룸 공간이 부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면에 레그룸 공간은 상당히 넓게 지금 네,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뻗어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가장 아쉬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열에는 USB 단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트렌드로 많이 이렇게 자동차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기본으로 탑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전 좀 아쉽네요. 그리고 시트의 뭐 착자감이나 폭신함? 네, 그런 것들은 아주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에도 적합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암레스트는 이렇게 수납 공간, 이렇게 네 수납 공간이 음료 두 개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의 뭐 넓이감은 기존의 중형 세단들에 들어있는 것들이랑 유사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도로 주행을 나왔는데 재원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이 혼다 어쿼드 2.0 터보 스포츠 모델은 10세대 완전 변경을 거친 모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9세대 때는 자동 6단 변속기가 장착이 됐었다면 이번에는 그 최고의 최초죠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비의 효율을 높인다고 해요.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복합 연비가 지금 10.8km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실제 주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연비를 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최고 출력은 257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네, 37.7토크예요. 이게 지금 이전 세대에 비해서 출력은 조금 낮아졌지만 토크를 또 높였거든요. 그래서 초반 가속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 모델 자체가 보통은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면은 후륜 구동을 탑재를 하기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전륜 구동을 또 탑재를 해서 전륜 구동의 어떤 토크의 수치까지 높였기 때문에 초반 가속성 그리고 이제 고속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힘이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도심 주행이어서 제가 아직은 뭐 고속도로보다는 조금 노면의 상태가 거친 면이 있는데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모드는 이콘 모드이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지금 파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떤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이게 생김새로 봤을 때도 두께감이 있어서 조금 스포츠 세단이지만 약간 묵직하거나 둔한 움직임을 보이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이렇게 핸들을 스티어링을 살짝살짝씩 움직여보면 상당히 예민하고 예리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에서 이게 그 조수석 쪽에 있는 카메라로 우측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초보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주변에 약간 뭐 사물이 많고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곳이라면 굉장히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좌측에 이렇게 아래 위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BMW의 X3를 주행했을 때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속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 돼서 가는 방향을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초보 운전자분들한테는 이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 연동이 좀 이 혼다 어코드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살짝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잘 시인성 좋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선 유지 해주는 그 보조 기능 시스템이 켜져 있어요. 이게 스티어링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차 간격을 또 하나, 둘, 셋, 네 칸에서 뭐 세 칸, 두 칸, 한 칸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일반적으로 직진 주행을 할 때 살짝 이렇게 손을 놓고 가도 네, 직진 주행이 곧잘 뻗어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코너가 아니라면 직진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유연하게 부드럽게 본인의 차선을 딱 지키면서 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앞차와 이렇게 간격이 조금 가까워지면 보셨죠? 들으셨어요, 피디님? 네. 지금 방금 이렇게 차선에서 우리가 앞차와 너무 가깝다고 경고를 보내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충돌 완화 브레이크 시스템. 앞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데 앞차와 간격이 좁기 때문에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가속 페달은 정말 상당히 부드럽게 밟혀요. 그다음에 떼면 바로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페달이 굉장히 예민하고 기민하다고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스포츠 세단은 운전의 즐거움을 줘야 한다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팅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갑자기 급 제동을 할 때 브레이크도 눌리는 느낌은 부드럽지만 곧바로 제동을 딱 실행하게 되는 그 점이 전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제동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콘 모드에서의 그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 네, 클러스터에 그 이콘은 초록색 불빛이 들어왔는데요. 스포츠 모드는 빨간색 불빛으로 그 모드가 변경됐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자마자 제가 딱 느껴졌던 건 하체가 그 댐퍼 시스템이 확 조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휠은 지금 아까 이콘 때는 이콘 모드일 때는 이렇게 좌우로 롤링을 하면 가볍게 빠르게 조향된 느낌이었다면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나서는 조금 더 묵직해진 느낌이 있고요. 스포츠 모드는 딱 변경하면 이렇게 가속 페달을 짓누르자마자 그 배기음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감성, 주행 감성을 느낄 수 있게 그 청각적으로도 좀 도와주는 느낌이 있고요. 시트의 착자감은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약간 그 레이싱카의 버킷 시트를 따라가려고 했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열 공간과 다르게 지금
시트의 좌측 우측이 살짝 위쪽으로 입체적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등받이를 하고 있는 쪽도 제 몸을 감싸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달렸을 때 고속주행에서의 그 정숙성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다만 19인치 휠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운전자의 재미는 굉장히 높일 수가 있지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억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기아 자동차 이제 스팅어를 탔었잖아요. 근데 스팅어는 약간 고속주행에서 속도계 바늘이 점점 높아질수록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체가 흔들린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격이 이제 4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살짝 코너가 돌아가는 구간에 왔는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조향을 해 나가도 굉장히 자세를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빠르게 코너를 돌고 있어도 상당히 그래도 굽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차체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향을 많이 하지 않아도 굉장히 쭉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어링 뒤쪽으로 패드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수동형이죠. 수동 기어 변속인데 지금 제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서 올라가면서 다운 시프팅을 해볼게요. 오, 방금 느껴지셨어요? 말이 안 나와. 느껴지셨어요, 피디님? 궁뎅이를 탁 쳐서 말이 이렇게 확 튀어나가는 것처럼 엔진 회전기가 높아지면서 쭉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도로 상황이 좀 달리기에 적합해서 한번 고속 주행을 해볼게요. 와, 이게 아무래도 저중심의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 역학적인 흐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 주행으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흔들리지 않고요. 그냥 서스펜션 자체가 상당히 단단하게 조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 물 흐르듯이 갖춰지는 것 같아요. 주행력을 마구 뽐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터보 렉 현상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저는 그래도 미세한 수준을 항상 느껴왔었는데 지금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 잡고, 이게 초반 가속이 좋다 보니까 고속 주행에서 딱히 가속 페달에 힘을 주지 않아도 밀고 나가는 주행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는 일단 가속 페달이 일반 노멀이나 이콘 모드보다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브레이크의 페달의 담력이 조금 더 조율된 느낌을 전달해 줬다면 이 스포티한 매력과 안정감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더 훨씬 증폭됐을 것 같아요. 버린 줄 알았네. 네, 오늘 하루 동안 신형 오코드 2.0 터보 스포츠 모델 시승해 봤는데요. 이 전륜구동 스포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가속력이 굉장히 뛰어난 점, 그리고 그 가속력을 잃지 않고 쭉 치고 나가는 그 주행력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탄탄한 서스펜션에서 올라오는 그 안정감, 네, 차체가 흔들리지 않아서 뭔가 가족형 스포츠 세단으로서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다만 스포티함의 어떤 그 날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후륜 구동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어서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승기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